안녕하세요. 건강미 넘치는 모델 이현지입니다. 주변에 지인분 중에 감독님이 계셨는데 뮤직비디오 출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너무 좋아하세요. 저희 엄마가 트로트 가수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쪽으로 관심이 많으시고 뭐 아빠도 지원 많이 해주세요. 겪은 이제 일화보다는 이제 괴리감 같은 걸 느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패션적으로도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싶어서 좀 마른 몸으로 살을 많이 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약간 섹시 컨셉으로도 들어오거든요, 일이. 그래도 마른 몸이라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S?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 이미지에 잘 맞는 이제 몸매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이제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근에 자신이 있는데 좀 가려져서 네, 저 허리에 그리고 약간 쇄골 라인, 네, 자신감이 많습니다. 집앞 슈퍼 갈 때는 이제 생얼로 머리 질끈 묶고 나가는데, 근데 저는 평소에도 사실 꾸미는 걸 좋아해요. 풀메이크업.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혹시 여름에 이렇게 입으면 가장 자기 자신만의 스타일이 잘 드러난다 하시는 패션법이 있다고 얘기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는 항상 저의 딱 스타일은 청바지에 흰티 제일 좋아해요. 다른 분들도 잘 어울리실까요? 청바지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좀 더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자연스럽게 앉아주세요. 그리고 좀 재빠르게 뛰어야 되는데 뛰기 전에 복부에 힘을 주시고요.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빠르게 뛰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하지 않으면 너무 멀어서 다칠 수 있거든요. 팔 꺾일 수 있고 그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일어나서 점
같은데 점프할 때 다리, 팔 모두 쭉 펴주셔야 돼요. 네.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은요. 쇄골미니 되는 근력 운동인데요. 네, 따라 해보세요. 네, 일단 다리는 어깨 넓이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덤벨은 머리 위에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덤벨이 앞으로 치우치거나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딱 그 위치 중간에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이때도 머리 귀 부분 있죠? 그 부분까지만 가주셔야 돼요. 더 내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뭔가를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일명 악마의 운동이라고 불리는 버피 테스트. 네, 버피 테스트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네, 이제 전신 운동, 이제 팔, 복근, 하체 운동이 동시에 된다고 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정확한 효과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력 향상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에요. 힙업 쪽으로 제가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하체에 좀 살도 많이 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쿼트나 런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평상시 운동량 얼마 정도 되시나요? 저 주 3회 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바나나, 몸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홍삼액,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포함한 견과류, 그리고 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는 요거트입니다. 하루 얼마 정도 드시나요? 바나나는 하루에 아침, 밤 두 개, 그리고 견과류는 하루에 이렇게 한 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함해서 한 봉지로 파는 게 있어요. 그거 다 먹습니다. 이렇게 드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효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바나나는 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고 그리고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 그리고 견과류는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노화 방지에 좋고 두뇌 발달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건강식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제가 평소에 마시는 게 블루베리를 또 갈아서 잘 먹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콜라겐 아예 한 병 든 거 마시고요. 이외에도 되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식습관 말고 이렇게 다이어트 하실 때는 어떻게 평소에 조절하세요? 식습관을? 사실 제가 안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어야 돼서 일단 하루에 두 끼는 꼭 먹어요. 먹는데 이제 뭐 밥을 먹더라도 흰 쌀밥이 아니라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이제 한 공기나 반 공기 이렇게 한 끼는 꼭 먹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빨간 양념이 들어간 걸 좀 안 먹으려고 피하는 편이에요. 네. 저희 친언니랑 제 거 자전거 두 대 있거든요. 타고 한강도 많이 놀러 가고 평소에 자주 타는 편이에요. 제가 경험담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3개월 정도 한여름에 계속 등하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자전거로. 진짜 하체 쪽에 제가 살이 많이 찌는 편인데 군살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하체 운동 이거만 한 거 없구나. 네,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다 비슷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힙합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힙합 음악 틀면서 또 힙합엔 또 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예를 들어서 약간 더기춤 그런 게 있는데 제 언니랑 같이 집에 좀 재밌게 춤을 추는 편이에요. 네. 그럼 또 다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없으세요? 좀 사소하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활짝 웃고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좀 우울할 때. 제 직업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모델 생활 시작한 만큼 어디 이렇게 길을 다니더라도 이현지다? 이런 말 한 번쯤 더 듣고 싶고요. 운동하는 쪽에서는 저는 나이 들어서도 계속 몸짱 아줌마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건강한 아줌마? 에스랑 달콤한 사탕. 달콤한 사탕은 모든 사람들이 계속 원하고 찾잖아요. 저도 달콤한 사탕처럼 대중들에게 남고 싶습니다.